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은 중급사활 두 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이백 전체를 잡아내는 문제인데요. 지금 딱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일단 재밌습니다. 왜냐면 흑 8점이 다 뭉쳐가지고 백집 속에서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면에서 덱을 전부 다 잡아내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8점을 지금 살릴 수가 없어요. 수가 두 수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를 나가도 막으면 잡혔고요. 그렇다고 위쪽을 끊으면 단수 쳐서 이 역시 잡히게 되죠. 그리고 흑은 여기에 먹여치면은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패는 실패입니다. 패가 나지 않고 이백 전체를 잡아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흑이 둘수 있는 수는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위쪽에 끊어가는 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끊어가는 수. 근데 이 끊어가는 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로 보여져요. 지금 때리고 이때 여기를 치중을 간다면. 근데 뭐이 수는 너무 억지성 있죠. 백이 여기 단수 쳐서 때려갈 수도 있고. 네, 지금 궁도가 너무 넓어서 간단히 이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첫 수는 바로 위쪽에 끊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곳을 끊고 백도 막아서 환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흑의 8점이 잡혀도 그 백집 속에서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뒤쪽을 막고요. 내려갔을 때이 장면에서 치중을 간다면 어떨까요? 지금 위쪽을 잇는 것은 아래쪽에 치받았을 때 언뜻 보면은 수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밀어간다면 막아서 이 진행은 잡혔죠. 네, 이어도 오공도화이고 이곳을 두어도 추후에 여기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백도 아래쪽에 붙이는 수가 좋은데요. 지금 막는다면 단수치고 막아서 착수금지의 묘수로 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뻗어가야 되는데 이 수는 현재 빅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흑은 이 장면에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장면에서 위쪽을 그냥 단수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한 점을 따내는 것이 좋습니다. 백은 일단 때리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를 때려갔을 때이 백집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백집 모양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끊어간다면 백이 이었을 때 막으면 잡을 수가 있지만 백도 단수 쳐서 패로 버텨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끊는 것은 안 되죠. 자, 흑은 이 장면에서 바로 이 치중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호구 친다면 끊어서 잡을 수 있고요. 백도 이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위쪽을 끊어가는 수. 네, 이렇게 한다면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죠. 붙인다면 단서로 잡고 위쪽을 이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8점이 처음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끊는 수 필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한 점을 따내는 수가 좋은 수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난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흑선 문제이고요. 흑선으로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백 모양에서 수를 만들어서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4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딱 봤을 때 백의 이한 칸이 상당히 눈에 띄는 수예요. 이한 칸으로 지금 백은 살았다고 외친 장면인데, 자, 과연 살았을지 같이 보시죠. 일단 그냥 밀어가는 것은 찔러도 막아서 아무런 수가 나지 않아요. 위쪽을 찔러가는 것도 아까와 환원이고요. 치중을 가더라도 찔러갔을 때
아무런 수가 나지 않습니다. 막을 때 빠지고, 네, 역시 안 되죠. 자, 흙은 첫수로 어디를 둬야 되냐면요. 바로 이곳이 급소 자리입니다. 일단은 이 추종을 둬야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고요. 백도 일단은 못 끊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지금 장면에서 반대쪽을 막아서 백의 궁도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백이 위쪽을 잇는다면 젖히고 들어가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백은 빠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젖힌다면 끊고 단수 쳐도 지금은 비계 형태로 찰 수가 있고요. 흙이 이곳을 막아서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막고 이곳을 돌려친다면 착수금지 묘수로 백이 찰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막는 수는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이곳에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백이 끊었을 때 있는 것은 그냥 차렷해서 찰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곳을 단수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처럼 빠진다면 픽이 나는 형태이죠. 지금 위쪽을 찔러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을 단수쳐놔도 똑같습니다. 네, 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서 혹은 바로 일선에 막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도 끊어갈 수밖에 없죠. 이때 바로 이곳의 단수. 지금 여기를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착수금지 묘수 당합니다. 그래서 혹은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단수치고 막는 것은 여기를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오공도화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백도 위쪽을 이어서 버텨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밀어가면은 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뻗어도 이 진행은 비계 형태가 아니죠. 추후에 이렇게 메워가고 시중 가면은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백이 빠지면 한 점을 때리고 단수 쳤을 때 가만히 이어서 오공도화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재미난 사활 문제였는데요. 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중급 사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저희 사활 바둑이라는 채널은 바알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활 채널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바둑 리뷰는 바알람으로 올리고 있고요. 사활 공부는 사활 바둑에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사활 바둑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실 때 유튜브에 사활 바둑이라고 치시면 안 나오더라고요. 사활 바둑 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